예, 이번 섹션은 애들 리얼타임 아웃 오브 스탁 얼러트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상당히 머리를 좀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섹션들 중에서는 아마 이게 가장 좀 다소 좀 복잡해 보이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보시면 돼요. 복잡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 단순한 것들의 연속일 뿐이니까 그 점을 고려하셔서 학습을 같이 하고 하시고 싶습니다. 제가 그림을 또좀 그렸습니다. 역시. 예, 역시 좀 그림을 그렸는데, 이번 섹션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조금 좀 많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뭘할 것인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보죠.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일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 1. 이게 가운데로 가 있네요. 우리가 할거 첫째 할 거는 재고를 파악을 하자는 거죠. 재고 파악. 그러니까 방문자가 그죠? 샵에 온라인 샵입니다. 온라인 샵의 방문자가 각 상품의 재고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조치라는 거. 이게 하나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위에도 적어놨습니다만 Let's think about Gen Stage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니까. 자, 두 번째 재고가 만약에 제로인 경우 해당 상품을 선택할 수 없도록 비활성화 이게 일종의 UI죠. 그죠? User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 게또 우리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렇죠? 그리고 각 상품의 재고량을 표시한단 말이죠. 그렇죠? 각 상품, 그리고 각 아이템의 현재 재고를 실시간으로 갱신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도 하나 또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게 뭐냐니까. 재고 수준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자동으로 발주, 그죠? 발주. 납품자에게 일정 수량을 발주하도록. 일정 수량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맥스 디맨드 마이너스 여기다 빼기 해야 되겠죠. 뭘 빼됩니까? 현재 재고. 그죠? Current Inventory Level. 일정 수준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Min Demand에 이른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하고 자, 네 번째도 우리가 또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니까 자, 이 샵이죠. 이 온라인 샵입니다. 온라인 샵을 이 샵을 이 샵을 이 샵을 전국에 모든 사업장. 사업장, 공공기관일 수도 있고, 그죠? 뭐, 단체, 기관 등의 일괄적이요. 한국이 예를 들어서, 사업장 공공기관 단체 기관을 합쳐서, 뭐, 500만 개가 있다. 그럼 500만 개 각각에게 이 샵을 할당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게 뭐가 좀 있습니다. 뭘 준비해야 되냐니까 500만 개의 샵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가령 이게 500 가령 500만 개라고 한다면 가령 500만 개만 사업장. 그럼 500만 사업장 각각이 자신의 상품을 등록하고 등록할 수 있는 그죠? 간단하게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하게 간단한 커스터마이제이션 방법. 사업장마다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 자기 자신들이 취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적합하도록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중국집은 짜장면, 짬뽕을 팔 것이고 병원은 뭐 각종 진료를 판매하고 그리고 학교는 각종 수업이라든가 커리큘럼을 판매를 하죠. 그리고 공공기관 정부죠. 정부는 공적 서비스를 판매를 하고, 그죠? 뭐, 반도체
판매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자동차 판매도 있을 것이고 뭐 등등등등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종에 관계없이 이 우리가 지금 이 구성한 샵을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또 우리가 취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섹션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하면은 아 밑에 있는 이 3, 4항은 거의 자동으로 돼요. 거의 자동으로. 큰 노력 들이지 않고도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조금 별도의 에너지라든가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은 5항만 그래요. 그죠? 그래서 1, 2항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지금 이번 섹션입니다. 이번 섹션을 정확히 이해하면 3, 4항은 거의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거. 그죠? 그래서 1, 2, 3, 4항까지를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트레이닝에 필요한 기술들을 이번 우리 에피소드에서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를 하셔서 고려를 하면서 같이 이제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우리가 쇼핑카트 채널이 동작하는 걸 기본적으로 좀 볼까요? 그래서 지금 이 코드 여기 있는 내용 있잖아요. 섹션 내용 여러분들이 먼저 좀 보고 오셔야 됩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이 아마 한 50% 60%밖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전에 피닉스와 엘릭스를 다뤘다 하더라도 완전히 이해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을 저와 같이 한번 같이 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본문 교재도 이미 읽어봤다고 상정을 하고 먼저 쇼핑카트 채널에서 조인 펑션을 호출하죠. 조인 펑션 호출해서 여기서 인큐 카트 서브스크립션을 쇼핑카트 채널 볼까요? 쇼핑카트 채널 카트 채널입니다. 그래서 조인에서 인큐 카트 서브스크립션을 호출하고 인큐 카트 서브스크립션은 어디 있나요? 쭉 밑에 보시면은 여기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뭐냐니까 얘가 쓰이는 경우 얘는 언제 쓰이느냐니까 이미 탭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그죠? One tab is already open.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And another tab open. 자, 그죠? Then the function below. 뭐 execute.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탭이 하나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탭이 스니커즈에 하나 열려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열려 있고, 지금 안 돌아오고 있네요. 그럼 좀 돌려놓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 일단 데이터베이스 초기화하고, 그리고 자, 피닉스 서버 하나 돌려놓고. 자, 그런 다음에 릴로드 하죠. 자, 이렇게 하나 지금 있고 여기서 뭐 coming soon 보다는 조금 더 돌려놓겠습니다. 자, 테스트에서 이걸 불러야겠네요. 그러니까 둘 다 아이템이 활성화됐죠. 여기서 이렇게 하나 올린 거예요. 하나 지금 이 카트에 담았습니다. 상품을. 그죠? 이 상황에서 다른 탭을 하나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탭은 즉각적으로 지금 이전 탭에 열려 있었던 정보를 가져와야 되겠죠. 가져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탭에 있던 카트의 내용이 두 번째 탭에도 여전히 됩니다. 인스펙션 하나 열어놔야겠군요. 자, 그럼 두 개가 바로 구분이 쉽게 되죠. 자, 요렇게 하는 의미.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인큐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카트 아이템 체크아웃 카트 가져와서 그 카트 아이템 아이디 아이오 인스펙트에서 이나미치에서 각각의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이 왜 서브스크라이브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봤을 때 이미 이렇게 하나의 탭이 열려 있을 때 새로운 탭을 열게 되면은 그죠? 그 탭에서 이 카트를 동기화시키는 것은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서 다 봤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별도로 또 인큐라고 하는 걸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그죠?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목적은 뭐냐니까 아이템에 subscribe 하고 있습니다. 어? to subscribe. subscribe. 아이템즈 in the cart입니다. in the cart. 이미 있는 카트. 그죠? 이미 다른 탭에 의해서 만들어진 카트에 들어 있는 아이템들. 그 아이템들의 subscribe 하기 위한 거죠. 그 subscribe를 왜 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subscribe를 왜 하느냐니까 지금 아이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는 조금 이분과는 좀 기호가 좀 다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나요? 요건 이제 지워도 되겠죠? 지금까지는 토픽이 하나 있고 토픽이 있고 그다음에 그 토픽에 대응하는 채널들이 여러 개 있었죠. 뭐 하나 이상의 채널들이 이렇게 토픽과 채널 간에 서로 연동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번에는 토픽만 있고 그리고 채널은 없이 한번 구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토픽입니다. 아이템 토픽 그죠? 이 토픽에 상응하는 채널은 없단 말이에요. 상당히 재밌죠. 토픽만 있고 아이템이란 토픽이고 그리고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모든 프로세스는 다른 모든 종류의 토픽에 서브스크라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게 엘릭스와 피닉스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쇼핑 카트 채널이잖아요. 이 채널 이것도 프로세스잖아요. 그죠? 이 프로세스가 아이템들 카트에 있는 아이템들 각각의 서브스크라이브를 한단 말이에요. 이미 있는 카트입니다. 그죠? 자, 이미 있는 카트에는 이렇게 새로운 탭을 열었을 때 서브스크라이브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이제 두 번째 경우입니다. 제가 제목이 많이 잠겼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